대단한 거 아니에요? 와, 그 스몰을 겪고도 또 SNS 하고 있어? 지금 구민정 편들. 걔는 아이언맨이야? 어떤 강철 멘탈 뭐 강철 두 개의 심장인가? 그러니까 남국이가 이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걔는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이게 비난인지 몰라. 아, 혹시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저질환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떤 그런 아, 질환까지는 욕은, 아니고 그냥.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쾌감을 얻는 모자란 거는 질병이 아닙니다. 모자란 사람 무시하십니까 지금? 모자랄 수도 있지 사람이요.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김남국 같은 사람은. 그래서, 예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, 이럴 수가 있지? 저는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예. 이제 앞으로 남국이를 다시 지켜주기로 했습니다. 아 다시? 다시. 화해했고요. 화해했어요? 화해했어요. 어떤 둘이 뭐 만난 거예요? 아니 그냥 제가 선언했죠. 남국이 사람 만들어주겠다. 다시. 아 어디다가 선언? 김남국한테 얘기한 거야? 제 블로그에 썼죠. 아 그래요? 제 블로그에 쓰면 남국이 보지 않을까? 남국이는 자기 다루는 기사나 이런 것에 되게 관심 많아요. 보겠죠. 그럼 예. 당연히 보죠. 그래서 일단 화해를 하신 상황이에요? 화해했죠. 그 이유는 뭔? 아니 남국이가 뉴스메이커더라고 보니까 요새 그 자기 힘으로 뉴스를 만들 정도의 그러니까 그만큼 컸다 이거죠. 그러면. 그러니까 후회되더라고. 지난번에 괜히 결별했다. 그러니까 남국이는 원래 제 담당이었는데 그 유재일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막 이제 남국이 이용하더라고요. 그래.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아 남국이 내 건데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국이를 뺏길 수 없다. 아, 그래서 이제 다시 화해를 하셨다. 남국이 담당 일진으로 복귀했고요. 예, 예. 이제부터 1일 남국 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그 김남국이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만요. 그러니까 그 조국 수호 집회는 맞아. 시민들이 한 거지 뭐 민주당이 한 게 아니다. 아니다라는 대단한 거죠.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한 말일까 도대체?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러면서 무대에는 정청래 다 올라갔더만 김종걸이고.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. 모자라잖아. 아니나 모자란 사람한테 논리 따지면 너무 이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?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치라는 게 꼭 뭐 공부 잘하고 뭐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정치도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은 그럼 정치하면 안 됩니까? 응? 그러니까. 남국이 욕하지 마세요. 아 욕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을 위해서 저도 계속 용기를 얻는 거예요. 아 쟤도 하는데 나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정치 욕심이 생겼구나 드디어. 아니. 이 시사유랑의 이 인기를 발판으로 그 최고 정치계 진출?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. 10만 명 일단 됐으면 좋겠어요. 구독자가.